블랙홀이 무엇인가요? 블랙홀은 처음에 시작은 암흑체였습니다. 수학자 존 미첼이 만약에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천체가 있다면 그 천체는 어떻게 보일까를 상상했답니다. 탈출 속도라고 하면 지구는 대략 11.2km를 1초 만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천체를 탈출할 수 있는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 같은 경우에는 1초 만에 618km를 가야지만 태양을 탈출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속도냐면 제주도에서 평양까지 1초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속도입니다. 그 속도를 가져야지만 태양을 탈출할 수 있는 거죠. 이 탈출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른 만약 그런 천체가 있다면 그런 미지의 천체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 첫 시작이 암흑체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암흑체라는 단어 외에도 뭐 단단한 별, 얼어붙은 별 등등 많은 이름이 있었답니다. 이때 존 휠러가 등장하여 블랙홀이라는 단어를 처음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존 휠러가 대중들을 위한 이런 강연에 가서 어떠한 빛도 탈출할 수 없는 어두우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깊게 구멍이 패인 그런 어떠한 천체라며 긴 수식을 붙여 설명을 하니 이에 헷갈리기 시작한 한 대중이 그거 너무 깁니다. 우리 그거를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블랙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구멍이 이렇게 길다면 홀 그래서 우리 요거를 블랙홀이라고 부릅시다 라고 제안하게 된답니다. 존 휠러가 그 얘기를 듣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천문학자들에게도 우리 단단한 별, 얼어붙은 별 요런 이름 말고 블랙홀이라고 부르자라고 제안하게 됐고 다른 천문학자들도 그거 좋은 이름 같아 라고 생각하여 지금까지도 블랙홀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답니다. 블랙홀이란 즉 굉장히 어두우며 왜냐면 빛조차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우며 그만큼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천체 이런 것을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블랙홀의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군요. 묘하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빛조차 탈출할 수 없다는 그 블랙홀 안에 사람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스파게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 이야기의 첫 시작은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제 책에서 나오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요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제 아들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생일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 생일 파티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와서 이제 축하를 해주는데 그 손자의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죠. 박사님, 만약에 블랙홀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꼬맹이가 물어보니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얘기합니다. 너는 스파게티가 될 거란다.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눈이 땡그레졌겠죠? 근데 이거는 아이들을 놀리려고 한 말은 아니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상상이 가능하답니다. 원래 모든 천체는 중력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진 않아요. 이게 만약에 지구라고 하면은 지구 가까운 곳은 중력이 강하고 점점 올라갈수록 지구의 중력이 약해진답니다. 마찬가지로 블랙홀도 블랙홀의 표면 쪽이 가장 중력이 강하고 점점 이렇게 커질수록 중력이 약해져요. 그럼 만약에 사람이 쭉 다리부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블랙홀의 다리 쪽의 중력이 가장 먼저 받겠죠? 그럼 다리가 이렇게 길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머리가 중력을 더 영향을 크게 받겠죠? 그러면 머리도 쭉 받아서 결국엔 한 점으로 사라질 거예요. 근데 요 한 점으로 사라지는 중간에 길게 보일 때가 있어서 요걸 스파게티화라고 부른답니다. 스파게티처럼 돼버린다니 뭔가 재미있으면서도 무시무시하네요.